갤러퍼가 싹 가는 거 이런 거를 그렇게 찍더라고. 물로 차가 있지 막 가는 거 그 멋지게. 아, 그거 그러니까 응. 다른 사람이 가는 차를 찍는단 말이야. 자기 차 말고. 자,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. 제가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을 지나가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그 장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지나가던 사람인데 혹시 영상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? 이래 여쭤보니까 니 맘대로 하세요! 이랬어요. 아시겠죠?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자, 지금 그 수리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수리가 끝나면은 손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, 여러분. 공기 좋은 곳에 아주 멋집니다, 여러분. 아, 이런 데서 하룻밤 좀 쉬었다 가면 좋겠네. 아이고. 아래 봐도 됩니까? 아이고. 아담하게 아주 희한하게 해놨네. 까마귀도 저 편히 쉬어갈 곳이 많네, 이 사람아,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 참 조만한 집이. 야, 아 그래도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돼 있네. 어? 오. 자, 조만해도 있을 건 다 있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무를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요렇게 한 거를 갖다가 옛날에 투방집, 투방집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투방집. 자, 아담하고 뭐 그렇게 썩 멋있는 숙박 펜션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은, 또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조용히 이렇게 머무르다가 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. 뭐 내가 볼 땐 여기는 뭐 가격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도 않고. 입실 시간 요 딱 나와 있네. 자, 여러분, 지금 사장님께서 아직은 수리 중인데, 요 수리가 끝나면은, 아마 그, 원하시는 분들한테, 이렇게 저, 그 쉽게 말하자면은, 영업을 다시 시작하실 것으로,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. 아, 요게 이제 보니까 그거네. 저 전기불 그거. 하하, 참, 요렇게 해놨네. 여기 불도 떼게끔 이렇게 해놨고, 야, 군불도 떼고 아주 뜨끈뜨끈하게 좀 찢을 수도 있고. 아, 따.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네. 아, 여긴 또 조금 다르게 해놓으셨네. 하하, 조매한 바지게도 이렇게 다 놓으셨고. 하, 이건 또 뭐야? 옛날에 농 갈고 그럴 때 쓰던 건데. 하, 이렇게 해놓으셨네. 응? 이건 또 바지게.
여기 불 때는 체험도 한번 해보고. 좋네. 여기 앉아서 소주도 한잔 먹고. 이야. 자, 여러분, 나중에 저 쉬고 싶으신 분, 아직은 안, 영업 안 하시죠? 예, 수리가 끝나면 요거 좀 올려드릴게요, 제가요. 요렇게 딱 치시면은, 예, 요리 내비가 안내가 됩니다. 다시 한번. 짠. 자, 내비에 치시면은 요렇게 안내가 되겠습니다. 옆에 뗄감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. 이렇게. 아이, 경치 좋고 아주. 자, 우리 사장님 고생하세요. 예, 잘 보고 갑니다, 덕분에. 경치 좋네, 경치 좋아. 아, 여러분, 저 경치 좀 보세요, 경치. 아이고, 물도 맑고. 좋네, 좋아. 돌 던지는 버릇은 어딜 가도 계속 나오네. 경치가 또 이렇게 좋은 곳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.